동네 사람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하다는 세탁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탁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잘 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서민갑부 맞으세요? 서민갑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그러던가요? 여기가 돈 그렇게 잘 번다고 소문났던 세탁소 아닌가요? 근데 뭐 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객님들은 많아요. 3년 만에 빚청산은 물론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뤘다는 정영숙 씨입니다. 그녀가 대박 신화를 이룬 곳은 겨우 11평 남짓한 작은 세탁소. 그 비결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부자의 플렉스인가요? 우리의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택배. 내가 산 거 온 건가? 대체 뭘 일이 많이 산 건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데요. 보내온 지역도 제각각. 일단 그녀의 취향을 감상해 볼까요? 패션 피플의 이템, 쉬폰 스커트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얼룩들이 묻었네요. 와인 같기도 하고요. 커피 같기도 하고. 아, 저 택배로도 물건 받으세요? 그럼요. 많이 오죠. 동네 세탁소를 마다하고 영숙 씨에게 세탁물을 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댄 곁에 없지만. 요청 사항을 살펴보니 쉽게 지워지지 않은 얼룩을 빼달라는 건데요. 스스로 택배비까지 부담하며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제주도에서도 많이 와요. 택배비가 거의 돈만 원 들거든요. 작은 거래도. 제가 미국까지도 받아봤어요. 네, 어서 오세요. 5천 맡기려고. 아, 예. 이게 어제 친구랑 술을 먹고 일어났는데.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얼룩이랑 껌도 붙어있고 너무 심해가지고. 네. 심상치 않은 그날의 흔적들. 이게 뭐야?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놀다가 막 넘어지고 막 술 먹다가 술집에서 넘어지고 뭐 상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문의를 해봐도 그렇게 딱히 해주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찾던 차에 우연찮게 봐서 오게 됐습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물세탁빛인데 다 지워져서 하나씩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죠. 제가